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과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전통 방식 그대로 한과를 만들고 있는 한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 덕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말린 찹쌀떡을 기름에 넣자 마법같이 불어납니다. 손가락 모양부터 넓적한 산자 과줄까지. 옥수수 조청에 푹 담근 뒤 쌀 튀김을 묻히면 먹음직스런 한과가 금세 만들어집니다. 입맛에 따라 깨등도 묻힙니다.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. 옛날 방식으로 많이는 안 나와도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그래요. 여하튼 전국에서 최고로 이렇게 맛있대요. 사가신 분들 말이.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 한과의 주문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100배가 넘는 하루 300박스 정도가 생산됩니다. 새벽까지 일해도 주문량을 다 못 채울 정도입니다. 명절 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한 3천 박스 정도는 나가는데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뭐 키로로 드신다고 이렇게 사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. 지역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콩 등을 쓰고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은 고스란히 마을 소득과 연결됩니다. 경기 침체 등으로 값이 저렴한 선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통 한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.